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이볼빙이라는 게 연체 안 되게 하는 조건으로 걸리면서 한달 20에서 최대 80% 결제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거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. 일반사한테 이볼빙 왜 합니까? 이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 많다는 거예요. 아주 아주 문제 많은 겁니다. 일반사한 돈이 많습니까? 적습니까? 돈을 많이 법니까? 적게 법니까? 많이 못 벌잖아요. 많이 못 벌면 안 쓰면 됩니다. 근데 왜 쓰려고 합니까?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?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. 돈을 적게 벌면 안 쓰면 돼.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다 하려고 하니까 저 리볼빙 하는 겁니다.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. 일반 사람이 일본에 손댄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. 일반 사람 신용크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요. 왜냐? 갚을 확률보다 못 갚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. 돈이 없는 사람 신용크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야. 근데 이걸 왜 문제 삼지 않냐고요. 아니, 돈이 없으면 뭐, 우리 굶어 죽습니까? 못 삽니까? 안 쓰면 안 되나? 뭐 그리 하고 싶은 게 많아? 뭐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야? 그리고 그렇게 빚내가지고 돈 쓰고 뭐 어디 여행 가고 하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? 불안하지 않나? 안 불안합니까? 난 솔직히 그 생각 들어. CM카드 내가 썼는데 결제금이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갚아 나가지? 이번에 어떻게 메꾸지? 그 걱정하면 뭔가 잠도 안올것 같고 일도 손에 안 잡힐 것 같거든요.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안 번다거나 월급이 고만하신 분들이 뭐 신용카드, 현금 서비스, 카드론,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. 많이 해요.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야. 자꾸 빌리게 한다. 빌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. 이거 왜 합리화시킵니까? 안 빌리면 안 빌릴 수 있고 안 쓰면 안쓸수 있습니다. 그럼 안 쓰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? 벌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써요. 이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. 빌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. 그 말을 왜 합니까? 그럼 내가 문제 있는 겁니다. 그말 하는 본인이. 아니, 이해 안 됩니다. 왜 자꾸 뭔가 빌리고 뭔가 돈안 갚는 것을 합리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, 이게를. 합리화시키고 시켜야죠. 옛날에 돈 모으려면 안 쓰고 안 입고 했습니다, 여러분. 옛날에도 돈을 모았던 분들. 돈만 씻었던 분들이 뭐할거다 하고 있습니까? 아닙니다. 반찬 까박히고. 옷 같은 거 있잖아요. 막 남한테 얻어입고 그랬습니다. 지금 얻어입는 사람 없죠. 옛날에는 옆집에서 많이 얻어입고 그랬어요. 저도 많이 얻어입었습니다. 옆집에 형이나 있으면 얻어입었어. 그래서 옷 까박겠습니다. 반찬값도 아끼고 그렇게 해서 한푼두푼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. 어떻게 산 거예요? 옛날에 쓸거다 써가지고 돈 모은 게 아니라고요. 그래서 일반 사람 미국에 빠지면 뒤가 없습니다. 뒤가 없어요. 당연히 못 갚죠.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. 돈이 없는 분들,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소득이 적은 분들이 대체로 결핍이 심합니다. 결핍. 그러니까 물질에서 오는 결핍이죠. 내가 지금 자존감 낮고 멘탈이 안 좋은 이유는 내가 좋은 물건 못 가졌기 때문에, 좋은 차를 못 찾기 때문에. 우리 반대로 좀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소유욕 같은 게 크게 없어요. 무력 같은 게 없어요.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.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쓰고 카드 긁는 분들은 결핍이 심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왜냐? 내가 지금 남들한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내가 좋은 물건을 못 샀고 좋은 차를 못 물고 좋은 데를 못 갔기 때문에.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민들이 뭔가 스스로 자빠지는 느낌, 스스로. 그러니까
항상 핑계 대죠. 서민들은 뭔가 자기가 안 좋아하니 핑계를 대요. 어떤 식으로 핑계 대냐? 국가에서 우리를 못 살게 부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다. 아니면 가진 사람들이 자꾸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서민들은 열심히 사 답이 없다.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. 거짓말. 거짓말이에요. 제가 봐도 서민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 이유는 열심히 안 살기 때문에. 이게 첫 번째 이유.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진 돈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. 가진 것만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 일을 벌리고 스승님을 크게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가진 거 안에서 해결하고 적당히 만족하고 살고 큰일 안 부리고 살면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. 왜 못 사는데 그렇게? 왜 그게 억울한 건데? 왜 그게 문제되는 건데요?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서민일수록, 없는 사람일수록, 벌이가 고만고만 사람일수록 신용카드, 카드 리볼빙은 절대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.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. 자, 근데 정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. 정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오늘 달린 댓글이거든요. 어떤 댓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용카드 사용 안 하는 사람들, 현금 결제만 하는 사람들, 범죄자들 많은 카드 사용과 같은 핀테크 결제에 대해서 일시불 결제하면 될 일, 그걸 못마땅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사용 안 하는 것, 또 다른 형태의 개벽증, 병이 비단 하나의 사례지만 시대 흐름이 역행하는 자신만의 소신과 습관을 자식과 마누라들한테 강요 안 할까? 어느 순간 그들은 대화가 안 된 사람으로 결론 내리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면발할 수 있음. 뭐 하나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네요. 무슨 생각을 사는 거지 도대체? 나 진짜 어지러지하다 진짜.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진짜? 아니 카드 안 쓰고 현금 결제하는 게 뭐라고요? 앞으로 현금 결제하면 우리 이제 깜빵 가네. 어? 재판에 해부되네요. 와, 앞으로 현금 쓰면 안 되겠다. 아, 무섭다. 와, 지갑은 죄다 계좌에 넣어야겠네. 동전도 두고 다니면 안 되겠네, 앞으로. 앞으로 버스 낼 때 현금을 내면, 이분 말대로. 아니, 무슨 논리죠, 이게? 아니, 현금 결제하는 게 문제가 많다고요? 문제가 없어요, 현금 결제하는 거 아니야? 현금 결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? 이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떳떳한 거 아니야? 가장 시각적이고. 문제가 없으니까 현금 결제 하는 거죠. 뭐 신용카드 회사에 나왔습니까? 도대체 어지러지하다 진짜. 이런 사람도 직장 다니고 일한다고? 시대 역행한다고? 현금 쓰는 게 시대 역행하는 거야? 오히려 이런 돈 많은 분이 현금 많이 씁니다. 의외로. 그러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이 현금 결제 많이 해요.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현금 결제 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림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. 쓸돈도 없는데 현금 결제 하겠습니까? 아니잖아요. 딱 필요한 것만 이제 비상용으로 이제 현금 가지고 가가지고 카드가 안될때 대비해가지고 카드 결제 안될때 있잖아. 그러면 이제 현금 내는 거지. 아니면 우리가 여행 갈 때도 현금 필요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이제 카드가 안 먹힐 때리고 ATM이 많지 않잖아요. 시외로 가게 되면. 그래서 현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 발생해요. 그게 문제 된다고요? 그게 잘못이라고? 야, 나 잘못한 거 맞네. 나 잘못한 거 맞네요. 얼마 전에 택시비도 현금 결제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. 앞으로 카드 결제할게요. 카드 결제할게. 여러분 그거 하시길 바랄게요. 오히려 있잖아요. 저는 페이나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해요. 가난합니다. 왜냐하면 알고 보면 스마트폰 페이 시스템도 여러분 그 페이도 알고 보면 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. 그 좋은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기업들이 자꾸 애플페이, 뭐 삼성페이 이거 좋아하잖아. 근데 그 사람들의 이면에 보면 그거 쓰는 사람 치고
넉넉한 사람 없어요. 이런 걸 왜 만드냐 하면 점점 현금 사용보다 돈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. 현금 우리가 쓰면 어느 정도 각성을 하거든요. 지갑에 있는 현금을 쓰면 아 얼마 남았네, 오늘 좀 많이 썼구나, 아니면 지갑에 있는 돈만큼만 돈을 쓰다 보니까 과소비를 잘 안 해요. 근데 오히려 이 페이로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감을 못 잡아요. 아마 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얼마 썼는지 일일이 확인을 안 할 겁니다. 이게 안 할 거예요. 그래서 한 달 이제 그 카드 영수증 나오면 놀라는 거죠. 어, 내가 이만큼 썼다고? 아니 뭐 카드 사용한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니 무슨 현금 사용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네 진짜. 이분 신용카드 사용하는 사람인가 보다. 맞지? 찔리니까 얘기 찔리니까 자기가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돈 없는데 내가 신용카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찔려가지고 얘기하나 보다. 아 나 진짜 어지러워 진짜. 오늘 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많냐 이게. 시대 흐름이 역행한다고요? 그럼 본인은 시대 흐름에 잘 타고납니까? 아 그 시대 흐름에 잘 이제 따라가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가 보다. 돈 없어가지고. 야 이상하게 난 저런 분들 치고 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없지 이게. 이번 달 월세는 제대로 내고 계세요? 돈은 제대로 모으고 계십니까? 아니 이걸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안 돼. 이거 강요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. 현금 쓰는 게 좋은 거잖아. 대화가 안 된다고요. 난 이분이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 댓글 보면 약간 좀 언어 능력이나 약간 사람들과 소통력이 좀 떨어지는 분 같아. 많이 떨어지는 분 같아요.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해보고 뭔가 소통도 안 해보다 보니까 이런 대도하는 댓글을 달았겠지? 아 제발 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걱정됩니다 진짜. 정말 걱정돼요. 댓글 보면 걱정되는 분 좀 있거든요. 여기 있는 대화 내용 있죠?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.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.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